도솔궁중 개참품에서 이제 10개송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솔궁중 개참품은 제23권. 34권은 무슨 품이죠? 십지품. 몇 권까지? 39권. 39권까지. 예? 네. 항역 80권이잖아요. 그죠? 거의 절반까지가 십지품 끝납니다. 34, 35, 36, 37, 38, 39. 6품이죠. 아, 십지품이 6품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이세간품은 몇 건부터 몇 건까지? 아이고, 도표 좀 보이소. 53건부터 59건까지, 그죠? 이세간품에 52건이 열애출연품이에요. 52권에 주옥같은 개송이 많아요. 약인용료지 3세 1첩을 응간벗겨서는 몇 권에 나와요? 19권. 야마천국 개참품 19권에 나와요. 그 건수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예? 왜 약인 욕식 불경기 당년기의 여우공 원리망상 급제지 영심소양 계무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52권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찰진신년 가수지 대중수 가음지 허운가령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 등은 몇 권에? 80권. 아석서저 제하고 계유무시 탐진치는 81권. 예? 그 어떤 사람은 다 저걸 왜 외우는? 그걸 왜 못 외우는? 아니 반월 땅이 어딘지 동대구 어딘지 왜 모르냐고 맨날 댕기는데, 그죠? 명등 노탈이 그거 모르면 되나? 그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다 외계인이요. 외계인은 뜻 있죠? 외도 종자라고, 외도 종자. 함경 속에 들어오면은 그 동네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누구 집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누구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인이고 하민이기 때문에 함경 어디 어디 있는 거 아는 거는 당연지사예요. 그 동네 같이 머물지만은 그 동네 누구 집인지 모르는 사람은 외지 사람이고 그 본지 사람이요. 외지 사람이 우리 식구 아니라고. 함경을 아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모르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어보고 모르면은 우리 식구 아니라 해. 왜 또 저 바깥에 저거 앉아있노? 필시 늦게 왔을 것이다. 당당하게 여기 앉아, 자기 자리야. 그건 누가 뭐라 하나? 절대 옆에 앉지 말라고, 어디 가시더라도. 예? 사자가 여우 토끼한테 쫓겨가지고 여불짝이 앉는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절대 그래 할 필요 없어요. 성중적 법중하고, 성녀가 중하면 뭐가 중요하다? 부처님 법이 올라가고 성경적 법경이다.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못된 짓이라든지 후회되는 일들이 많은데 자신은 그렇게 갚아받는 건 좋은데 누구까지 덤떡이세요? 부처님까지? 불법까지 덤떡였으니까 그게 내가 살아오면서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래 제일 괴로운 일은 가사 있고 삭발하고 미명시로 마음 못 밝힌 게 제일 우리의 소임이 어긋났다. 이게 제일 창피스러운 얘기. 그런 것들이 조금 왜 가문의 누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가문의 오점이야. 가문의 오점을 생각해서 앵간하면 입 다물고 사는 게 낫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 그건 고정 타고 이제 숭구리 당당 당당당 하는 게 오늘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도솔궁중 개참품의 개성으로 찬탄한 품에 모인 대중과 떠나온 세계와 모신 부처님 그 세계를 떠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들을 만한 진리와 법이 있다. 그러니까 간판 없어도 맛있는 집은 산중 속이라도 누가 다 찾아가고 그렇죠? 선지식이 어디 어디 있으면 산꼭대기 살아도 다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자신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고 아니면 시중으로 나와야 되고 그죠? 시중으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천척 사륜 직하수. 얼마나 자비로. 천길 만길. 남이 손님 올 때까지 아무도 안 오는데 장사 안 되는데 밤새도록 문 열어놓는 거지. 아침부터. 한 사람 구하려고. 한 사람 구하려고. 아. 그때의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분의 대보살이 낱낱이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보살들과 더불어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국토박 여러 세계로부터 부처님 계신 대로 왔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금강당 보살과 경고당 보살과 용맹당 보살과 강맹당 보살과 지당 보살과 보당 보살과 정진당 보살과 이구당 보살과 성수당 보살과 법당 보살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읽으면서도 뭐 당당당당당당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금강이라면 아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본체가 그렇구나. 경고당 우리 마음이 생겨먹은 게 그렇게 그렇다. 용맹당 그런 것도 이제 슬쩍 견주어서 아 용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 뭐 아까도 뭐 살짝 그래 얘기했는 것도 있는데 내가 자존심 상하게 그래 안 살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지가 뭐 자존심이라 있나 자만심, 자만심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본심이에요 본심. 본심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본심은. 본심은 자타의식 성불되기 때문에 본심을 자타의식 성불되 어떻게 해요? 묘보리자 성장음 제불자이 성정각이라 제불자가 이미 정각에 본래 부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묘보리자 수성한 장음이요 묘보리자 우리 본심은 꾸미는 것 없이 그대로가 원효스님은 이 얘기를 일어났어요. 무기교가 기교다. 기교 없는 것이 지극한 기교다 해가지고 무리지가 질이다.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불련지가 대연이라. 기신은 선물을 걸어서 놨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정말 그래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생 소견일 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모르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아는 거잖아요.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용맹당이라든지 뭐 강맹당이라도 이제 진작에 사서 가죠. 아, 이 마음에 이게 본체가 건강 같은데 이것이 이제 작용으로 나오면 별상으로 나오면 따로따로 놀 때는 이렇게 지당 또 보배스럽다 부지런하다 아 정진당이라면 아, 악업장 싹 소멸되겠네. 악업장 해가지고 아만이 다 둘러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떼꾸정물이 빠진 이구당이 된다. 아 이때부터는 막 순풍에 돛달듯이 가겠네. 그러다 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아 하늘 별 한 개만 있어도 얼마 부자겠어요, 그죠? 땅 몇 평에 있어도 부자인데 성수 땅 와 굉장히 뭐 빽빽하다. 그 환경을 자꾸 보다 보면 허망한 얘기지만은 하늘의 별마저도 아름답다니까. 그 청산을 사고 나면은 흰 구름도 공짜고 밝은 달도 공짜고. 산 하나 사면 산에 든 달도 내 거예요. 그 우연하게 그쪽에 한문불전 대학원 왔는데 한경도 한 읽었을 뿐인데 뭐예요? 많이 따라와요 다른 게. 다른 게 많이 따라와. 오늘 봐 당장 그 목걸이도 하나 생 마우라도 하나 생겨지고. 예, 법당 보살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세계는 또 보겠습니다. 묘보 세계, 묘락 세계, 묘원 세계, 묘금 세계. 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외줄타기 할 때 중심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사르름 밟듯이 짝두날 위에 서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거기서 안정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있어도 빠져 죽지도 않는 그런 게 뭡니까? 묘라고 하거든. 능경에서 그래 해놨거든. 아주 탁한 데 들어가 있으면서도 청정을 유지하는 걸 묘정이라 하거든요. 그죠? 묘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다. 아, 세주 묘음이라고 하는 것도 꾸밀 수 없는 자리에서 꾸미고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자꾸 연습하는 거지, 연습하는 거. 머리 깎고 뭐 머리 깎고 여기다가 여 빡빡 깎고 여기다가 자꾸 벼슬 써가지고 종이의 원이 주지니 뭐 우리 많이 쓴다, 그죠? 소임이 주지일 뿐이지 공부가 주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소임이 뭐 총문장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소임이니까 소임이 뭐 강주고 뭐 이런 거 원장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소임일 뿐이고 육조스님 그려놨어요 금강경에. 여기서 만약에 돈을 바라고 목적이 있다면 오염설법이고 전도설법이라 법을 설하는 게 전혀 잘못된 거라고. 보수 받고 하는 거는 보수동 가서 살아야 돼. 부산에 보수동이 있거든. 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부산 안락동 보내버려야 돼. 안락하게 살도록. 자, 묘라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묘라고 붙여놓은 게 뭡니까? 보배를
더 이렇게 저기 접두어로 이렇게 과장해 올린 거죠. 그죠? 찬탄하는 거라, 찬탄하는 거. 예. 그 어떤 스님이 뭐 상자 이름 진다고 아주 지혜가 좋아라고 묘지 스님 이래버렸잖아. 대구는 오면은 묘지가 그 지묘동도 있어, 지묘. 묘만이 세 개와 묘건강 세 개와 묘 파두마 세 개와 묘 우발라 세 개와 묘 전단 세 개와 묘향 세 개였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묘향산이 있었구나. 묘향산이 어디에 나온 거다? 함경에 있더라. 그러니까 함경에 있으니까 묘향산에 있는 건 당연히 그 절, 제일 큰 절이 무슨 절? 보현사. 서산대사 살던데, 그죠? 저는 보현사에서 찍었는 함경 책을 가지고 있어요. 구월산 책도 있고, 보현사에 찍은 것도 있고, 서광사라고 있죠. 안변 서광사. 왜 이성계 왕이 되는 꿈을 해석하는 서광사? 거기서 찍은 책도 있어요. 지금은 뭐 남북이 갈라져가 있지만, 나도 팔자가 가만히 보니까, 남북이 갈려져가 있어도 책이 사람 눈 달려 사람 찾아와 찾아와. 그러니까 좀 존경해 달라 이런 말이죠. 좀 알아달라 이 말, 자랑 좀 한다 이 말이죠. 나도 아직 법명을 자랑이라 해볼까 하기도 싶기도 하고, 어떤 데는 되게 쉬고 싶을 때는 이름을 아예 방학이라고 짓볼까 싶을 때니까요. 용하게 아니고 그냥 방학해버려요. 방학. 자,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범행을 청정하게 닦으니, 범행, 우리가 열 가지 조건 또 짚어, 복습합니다. 범행 뭐라 했죠? 여러분들은 아마 천재인 것 같아요. 야, 정말 홀딱 까먹으네, 홀딱 까먹어. 자, 이름, 이른바 무진당불, 풍당불, 해탈당불, 위당불, 여덟 당자가 다 붙었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명상당불과 상당불과 최, 성당불과 자제당불과 범당불과 관찰당불이었습니다. 무릎에서 강명을 놓았다. 그때 세종께서 두 무릎으로 백천억 나이다 강명을 놓아 시방의 온 법계와 허공계와,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벌어질 때는 법계라고 하고, 법이 진공으로 틀어버릴 때는 허공계라고 하겠죠? 그죠? 낱낱 때 조건에 부합돼서 일어나면은 법계가 되죠? 뭐가 법계입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눈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보고 듣고 사람들이 생업을 할 때 눈으로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 먹고 산다. 그죠? 소리를 지는 거는 뭐 말로 하든지 귀로 듣든지 기가 사람들 다 먹어보고 막혀보면 음반 가게는 어때요? 쫄딱 망해본다. 그죠? 스피커 파는 사람도 다 망하고 연주하는 사람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이게 음악의 문화 세계는 색성? 아, 이게 그런 법이 있다. 법계라고 하는 건 세계가 음악 세계, 미술 세계. 그죠? 이 혓바닥에 맛을 다 잃어보면 안 되니까 음식, 식당들이 다 먹고 사는 게 법계 아닙니까? 그죠? 아니, 한식, 일식, 중식, 서양식 많잖아요. 뭐 피자 가게를 하든지 뭐 어디 치킨집을 하든지 전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 혓바닥한테 고맙다고 혓바닥 불 이래가지고 인사하고 그래. 그 법에 좀 전해진대. 그건 아니 비 아니 이 냄새 맡는 거 설화수 화장품이든지 그죠? 에스테로데, 랑콤 또 뭐 있던데 화장품 이와 같은 화장 나도 면세점 가서 유심하게 본다니까 누구 하나 사줄 사람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 또 그 냄새 맡고 이런 거는 전부 콧구멍이 사람들 막혀버리면 문화계가 쫄딱 망해요. 그 화장품 가게 다 망한다. 전부 화장품 가게는 모든 사람 콧구멍이 잘 뚫히기를 이렇게, 그리고 이거 색조 이렇게 바르는 것도 이렇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니, 비, 설, 신. 사람들 몸띠가 이제 성해야 아파서 누워보면 골치 아프니까 무감각하면 안 되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옷. 요새 유니클로 이렇게 불매 운동하듯이. 그러니까 겨울엔 따뜻한 옷. 이거는 옷 하는 사람들이 촉감으로 먹고 살아요. 색성향 미촉 뭐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가들이든지 사상주의 정치가들이든지 법을 사회주의자들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이런 사람들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휴대폰 파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뭘 하지? 에? 다? 아, 휴대폰은 다 소리도 나고 사진도 찍고 이 온도계도 돼요. 온도계도 돼요.
이게 천변, 이게 천백억 하시니요, 가만 보면. 온덕에도 됐다가, 인터넷도 나왔다가, 날씨도 알다가, 이 뭐죠? 고독에도 됐다가, 그죠? 녹음도 되고, 요 별 희한한 물건 다 붙어 있어요. 그 휴대폰이 조정되면은 우리 마음은 가치가, 휴대폰은 우리 마음에 요, 우리가 마음이 산맛하다면 휴대폰은 산에 있는 그 흙 알갱이 하나도 안 되는 건데, 이거 보고 신기한데, 지 마음이 신기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깜짝거리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모르지만은 신비로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이 맛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도시락 봐, 그거 좋은 줄 알지만 그 소화시키는 지는 모르잖아.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이 프티알린이 분비되고 아밀라제, 디아스타제가 막 들어가서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몸으로 가고 찌꺼리기는 또 뒤로 나오고 신진대사, 그죠? 아주 기계가 요 신기한 놈이 한 놈 있잖아요. 예? 예? 이사명년 무분별 뭡니까? 오늘 물 한 잔 묻다. 그거 왜 되는데? 윤회를 돌더라. 뭐가 윤회입니까? 한 잔 묻는데 그 나중에 오줌 되더라, 이거지. 예. 생각도 그래, 이치도 윤회도 돌고, 사적으로도 윤회가 돌고, 그죠? 이 물질도 도는데 생각이 돌지 않겠어요? 못된 생각하면 일으키는 하는 건 결국 언젠가는 못된 값을 받게 되고, 못된 물질을 갖다가 폭탄을 던져내면 못된 폭탄이 터지게 돼가 있고, 이치는 분명해요. 자, 뭐 흑옹계, 벗계 이런 것들이 그냥 쑥 넘어가볼까 싶어서 일부러 한번 짚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저 다른 곳의 그 모든 보살들이 이곳의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시는 모양을 다 보고, 그 신통 변화가 나날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곳의 보살들도 저 다른 곳의 여러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시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나 장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돼.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온 거 왕사성 일륜을이 수지 왕사 일륜이나 그 누가 알리오 왕사 일륜을이 왕사성에 뜨는 그때 그 부처님 일륜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왕사성에 떴던 그 달이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아닙니까? 수지 왕사 일륜원이 망고강명의 장불멸이라. 이렇게 천년, 삼천년 동안 망고강명이 되어 장불멸이라. 영원히 불멸, 쓰러지지 않는 빛인 줄 그때 누가 짐작이나 했겠느냐. 한 인간의 그런 적어놓지도 안 하고 그냥 말로 했던 그냥 토로하고 혼자 깨치고 사람들 몇몇 짓는 거 잘해야 된다 이렇게 던졌는 말인데, 그죠? 진실한 종자이기 때문에 그 종자는 이 종자가 이까지 퍼져가 있어요. 그 흔적이 우리의 삭발하고 있고 가사 읽고 있고. 그런데 법문할 때 법을 들을 때 가사 장사하면 안 입어서는 안 되죠. 예. 어떤 데는 보고 조실스님 법문하는데 우리는 조실스님 높여준다고 뺄가 벗고 있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가사를 법문할 때 안 입는 사람들 뺄가 벗은 사람이야. 이거는 뭐예요? 내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한 열한두 살 때 읽던 게가 고전 읽기 대회가 있었어요. 어릴 때 고전 읽기 교양 대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게 있었죠. 고전 읽기 세대구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불교 설하집 1, 2 이런 게 있었거든. 그 도둑놈이 절에 가서 막 촛대하고 언촛대 금촛대 막 훔쳐가지고 가는 거야. 막 사들고 가다가 제석천이 딱 뭐 하겠어요? 아, 요놈 봐라 이러고 벼락을 내리잖아요. 땅 때리는데 제석천이 벼락을 싹 긋었어. 뭐 때문에? 도둑놈이 도망가다가 가사의 위력을 하여 가사를 촥 펼쳤거든. 벼락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석천이 어떡은 하고 이렇게 벼락 때리다 벼락을 걷었는데 그때 내 어릴 때 그 쬐맨한 그 아이잖아요. 그죠? 아, 가사가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그때 각인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어째 보면 또 중흥되는데 한몫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 내용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장면은 그대로 또렷이 기억돼. 그게 딱 보니까 전생에 내가 아마 중이었기 때문에 중이 엄한 짓 하다가 미끄러져 버렸던 것 같아. 예. 그래도 중이 되려고 하면은 아주 행편이 좀 그러니까 출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돼가 있고 천만다행이라 생각해야지. 뭐 내가 뭐 못 나가지고 없는 집에 어떻게 내가 저기 있다 보니까 뭐 먹고 살라고 절에 왔다 이런 식이 아니고 스스로 위로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가하기 좋게 그런 환경에 태어났겠구나. 부처님도 어머니 탄생하시고 난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다
인생 무상 느끼고 출가해라고 부처님 어머니도 일찍이 돌아가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팔자가 박복했는데 왕자로 태어났는데 뭐 그랬으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생각이 정반대잖아요. 그죠? 뭐든지 좋게 초긍정으로 생각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초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고 악독한 사람들은 나중에 불특정 다수에게 보복을 한다니까. 조금 덜 악독한 사람은 특정한 다수에게 하고 누구누구 꼬나가지고 죽이고 아주 그거 극악무도한 놈은 아무나 죽어보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주 그거 극악무도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등 백천억 나위타 말할 수 없이 많은 다함이 없이 청정한 삼세 일체의 무량공덕장 모든 보살 대중이 무량공덕장이라면 귀신놈 같은데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이 무량공덕장. 무량공덕장을 수행하는 사람을 무량공덕장이라고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 그 귀신놈 그 귀경서에 뭐라고 하죠? 무량공덕장인 여실 수행 등 하옵나니 이렇게 나오거든. 성보. 예? 법성 진여해와 무량공덕장 여실 수행. 여실 수행은 뭡니까?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원효 스님은 이런 무량공덕장을 함경 같은 데 딱 보고 난 뒤에 여기까지가 성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 그런데 현수법장 스님은 함경을 그래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량공덕장까지는 법보다 이렇게 해석하시거든. 귀신론에. 그런데 진재보는 그래 되어 있지만 실천안타 딱 보면 원효 스님 해석이 맞거든요. 실천안타가 이 함경을 지었잖아요. 그 귀신론도 번역하셨거든. 진재삼장도 귀신론도 번역하고 금강경도 번역하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실천안타가 귀신론 번역한 것 중에 그 해석한 사람이 지욱 스님입니다. 지욱 스님. 귀신론 번뇌의 그물을 찢어버린다고 하는 열망소. 열망소. 요즘 대구에서 그 큰 스님이 지금 귀신론 그 강의하고 계시죠. 예? 원효 스님은 진재 3장이 지었는 귀신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셨고, 현수 스님도 진재 3장 거, 감산 덕정 스님도 귀신론 직회를 진재 스님 거 가지고 했고, 그 열망소는 누구? 지욱 스님은 실차 난타 거. 실차 난타는 귀신론을 본문을 번역하면서 이미 본문에서 주석이 묻어나요. 그러니까 아 깔끔하지 해석이 깔끔해. 왜 그런가? 이 80권 하안경을 척척무음 밑에서 다 번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되어놓으니까 귀신론 해석이 뒤에 진재 삼장기 앞에 번역이 됐고 뒤에 다시 번역하는데 깔끔해요. 혹시나 다시 한번 귀신론 저는 진재 삼장 걸 많이 의지해서 보지만은.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싶으면은 열망소,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강명으로 인하여 보이는 문덕 부처님 처소에도 다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보살들이 개성으로 찬탄하다. 어쨌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간에 이거 도설청 궁중 개찬품까지는 지금 이 시간 마쳐야 돼요. 예? 보살들이 개성으로 찬탄하다. 금강당 보살 본래 오고 감이 없다. 본무거래라. 제목을 내가 그래 띄놨어요. 원래 제목 그 한경에서는 이런 제목이 없어요. 그 제목을 달아놓으면은 뜻을 파악하기가 쉽죠.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돼요. 정강물에 치며 부처님 오는 것도 없고 거영 무소정이라 가는 데도 없지만은 청정묘색신을 실력고현연이로다. 청정하고 미묘한 육신을 실력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무상 중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로다. 경고당 보살이라 부처님 도에 들어가다 능입불도라. 한경은 능인해인 삼매중 하지만 그것도 능입해인 삼매중을 해야 됩니다. 어업상청정하여 뜻으로 짓는 놈 항상 청정해요. 공양제여려오되 모든 여력께 공양하여도 한두 번은 뭐 할 수 있지만 모든 여력께 매일 시시때도 어디나 있는 곳마다 아주 홍일 공룡한다 이거지. 그래도 마음에는 뭐다? 종무피염심이라. 마음에 고달프거나 싫은 생각이 없어야 이때는 이제 우리는 정진바라밀이라 하고 악업장이 다 소멸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능입 이자는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능입. 부처님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불도에 능입. 이때 입자는 본동사고 능자는 가능 조동사로 보면 좋겠죠. 부사로 새길 때 어떻게 합니까? 능히 불도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가능 조동사로 뭡니까? 동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용맹당 보살, 씨앗이 반드시 잘 자라다. 종필자장이라. 씨앗이 어디에 심어야 잘 자라요? 요것도 내 그 저기 도표에 옮겨놨는 구절들이에요. 비유하건대 여 마치 양 옥전에 문전 옥답에 소종 심은 바가 씨를 뿌린 바가 필자장이라. 옥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이고 그 우리가 인생을 함경에 이렇게 듣기 사소라 죽을 곳을 묻어버렸다. 그죠? 유기 속이라 내가 기이할 곳을 알았고 내 마음이 의지할 곳, 내 몸이 뼈를 묻을 곳 어디예요? 함경을 그렇게 청양국사는 얘기를 했죠. 듣기 사소, 유기 속이 내가 돌아갈 바의 곳, 그죠? 그것이 함경이다. 이래서 102살까지인가 함경에 묻혀서 사셨죠. 그분이 소초를 해석해 놔가지고 현수 법장 스님 거, 통현장자 거 다 했던 저기 완전히 집대성하신 이가 누굽니까? 청양국사입니다. 오대산에 같이 가자 할까? 아무도 같이 안 갔잖아요. 얍삽하게 인생 그래서 살면 안 돼요. 여시 정심지에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의지를 얘기합니다. 예, 한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에 조견 오온 개공한 사람 식온 식수상행시 오온이 개공한 상태 있잖아요. 그때 오온이 이렇게 덮여있던 게 뚜껑이 덮여있던 게 다 거쳐지고 뚜껑이 처음 열린 상태가 정심지라고 합니다. 그 정심지를 통과하면 뭡니까? 그다음에 구계지라 하죠. 이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전지까지 구계지라 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은 무상방편지라고 하는 아만이 빠지는 제7지 원행지를 무상방편지라 합니다. 모양 없는 내 생색 내지 않는 아만을 없애려고 하면은 상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상의 방편을 써가지고 무상의 방편 소리 소문 없이 남을 도와주고 자비롭게 자기를 자꾸 태어날 때마다 그렇게 해양해가지고 결국 무생법인 무상을 통해서 어디로? 무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제치잖아요. 그죠? 그 7지를 무상방편지 예? 네.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 부동지, 뭐 그 제 위에 오는 구경지 있죠? 그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정심지에 뭐가 납니까? 모든 불법 부처님 법을 출생. 부처님 법 생각하나니 부처님 법을 출생시키도다. 그 다음에 강명당 보살이라. 무엇에서? 일심에서 모두 나온다. 비유하건 일심력이 한 본심이 능히 종종심을 낼 수 있듯이 마치 한 마음의 힘으로 가지가지 마음을 내듯이 여시 일불신이 한 부처님 몸으로 천백억 하신을 놔둔다. 그죠? 일체불을 널리 나타내신다. 지당보살이라 수월불이라 물과 달이 둘이 아니다. 마치 비유하건대 깨끗한 마늘이 부처님이겠죠? 예? 일체 보현수라고 하는 게 인연중생이겠죠, 그죠? 모든 물 속에 비치어 영상수무량이나 그림자가 달 그림자가 한량이 없지만은 본월은 하늘에 달은 미정이로다. 두 개, 세 개, 뭐 천 개, 만 개가 청강유수, 청강월이라도 하늘의 고류는 불락청천이라. 예? 처음에 그래 나오죠. 뭐죠? 월마 은한 전성원이라. 월마 달빛을 은하수에 갈아서 전성원이라 둥근 보름달을 만들었다. 수행자가 수행해서 보름달이 됐다 이거죠. 소면 달빛의 하얀 그 얼굴로 그 수행의 그런 능력으로 법력으로 소면 서광 빛을 펼쳤다. 조대천이라. 삼천대천 세계 모든 중생들에게 비쳤다. 에? 그런데 그 달이 비쳐가지고 어느 날 그 연못에 떨어졌는데 연비산산 핸디 인 핸드 손에 손잡고 누가 원숭이가 연비산산이들이 원숭이들이 공차경 부질없이 차경 달 그림자를 끈질려고 했는데 한경 이게 한경인갑다 글자를 팠는데 한경은 글이 아닙니다. 정계 무일자 펼치면 한 글자도 없고 그렇지만 상방 대광명이라 항상 대광명이 있다.
염도 영궁 무념처에 잡념이 없는 한 생각도 없는 본래 없는 그 자리에 육문상방 작은 강이다. 육문상방 작은 강이 뭡니까? 눈으로 부처님처럼 보고 부처님처럼 듣고 이것이 상방 하루 종일 부처님 같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비산상 공착행이라 원숭이가 부질없이 연못에 달을 끈질려고 했는데 아무리 퍼내고 퍼내도 달을 못 건져가지고 제일 위에 아가 팔이 아파가지고 나와가지고 500마리 원숭이가 다 물에 빠져가 죽어버렸죠.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누가 됐어요? 500? 나한이 돼가 도둑놈들이 됐죠. 그렇게 원숭이가 농사도 안 짓고 그 사람으로 한상 태는데 왜 나한테 이래 생겼잖아요. 이래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고 희한하게 생기고 째지고 막 이런 거 도둑놈들처럼. 그래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제압당해가지고 성불해서 나한들이 다 됐죠. 500 나한들. 그런데 고류는 저 하늘의 달은 정마늘은 여기 정마늘이잖아요. 고류는 봄 불락청천이라 본래부터 하늘에서 한 번도 강물에 떨어진 적이 없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한 번도 다른 데로 간 적이 없다. 고류는 본 불락청천이라 저 청천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죠? 그런데 각마다 뭐가 있어요? 달 그림자가 있더라. 우리의 내 마음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지만 생각이 전부 부처님의 그림자다. 이거예요. 말소리도 내 마음의 그림자요. 내 생각도 내 마음의 그림자요.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뭐겠어요? 내 마음의 파도다. 그죠? 그렇죠? 내 마음의 파도. 자, 모두 물속에 비치어 그림자가 한량이 없지만 본래 달은 그 달이 아니다. 두둑이다. 이 달 저 달도 아니다. 장 그 달이다. 보당보살 날짜에 얽매이지 않다. 그래서 어상스님께서 저 법성계를 짓고 난 뒤에 그랬죠. 법성은 무시무종이다. 법성계도 그려보면 무시무종이잖아요. 마음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멸하는 것이 아니다. 진공이다. 진공. 우리 자꾸 생멸법으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은 유시유종이지만은 마음은 일어났다 꺼지는 게 없으니까 무시무종이다. 뭐 이런 데 대해서 중생이 여시세 중생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모일의 불성들은 언젠가 부처님의 성도일이라고 하지만은 부처님 성도 언제요? 12월 8일 맞아요? 이 항행 분명히 써놨어요. 그런 날짜 아니라고. 왜 12월 8일 했어요? 12연기를 깨뚫어서 반달을 이루었다. 이 말이 12월 8일입니다. 4월 8일은 사홍성 원만하게 구족해서 팔 정도로 가라고 4월 8일 날 반달이고 출가한 날은 2월 8일이다. 속세를 떠나서 출세를 한다. 두 가지다. 2월 8일 날 반달이죠. 열반에 드실 때는 그것도 대장경이 그대로 나와요. 그 내용이.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다니까. 이것은 대장경이 나오는 게 중국하고 한국에서 형성된 설입니다. 그리고 그 열반 하신 날은 복과 지혜 두 가지를 2월 구족했다. 어떻게 원만하게. 2월 보름날 열반에 드셨다. 처음에는 반달에 탄생하고 반달에 출가하고 반달에 승불하고 열반은 완전 무결한 보름달이다. 의미 전달됐죠? 까먹은 사람 없죠? 4월 8일 의미, 12월 8일 날 의미, 2월 8일 날 의미가 있다. 그죠? 두 개는 뭐냐? 네 개는 뭐냐? 그 다음에 12개는 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럼 마지막 2월 보름은 뭐죠? 복과 지혜가 기불 양족존. 복과 지혜를 구족했다. 복은 이타행, 지혜는 자리행.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면 날짜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 연동불서에 열에 깨달음이 있느냐? 수보리에게 물으니까 수보리가 금방시리께 부처님 보고 뭐랬어요?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연동불서에 세존이 유소덕법부와 내가 얻은 바에 법이 있느냐? 수보리야. 이렇게 수보리가 뭐랬어요? 부처님 뭐 얻기는 뭘 얻어요? 부처님 얻은 거 없는데요. 그 강물에 달을 네가 한번 푼 적이 있느냐? 푸기는 뭘 떠요? 강물에 달 이렇게 바가지가 하나 가지고 떠오니까 강물에 달이 바가지 따라오기는 왔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부어보니까 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강에 가서 달 하나 떠가지고 와보시라니까. 이제 답이 됐어요? 그런 거지. 늘 우리는 그냥 생각이 도치돼가지고 고정해가지고 뭐마저도 없다 그럽니까? 금강경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더라도 정해진 법이 없다.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일제사회 전부 재행무상 재범 무아일 뿐이다. 그런데 전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유무식의 착각이다. 이게 착각. 이렇게 철저하게 해놔버렸다니까. 철저하게. 정진당 보살 내외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안팎이 없으면 어디요? 중간에도 없는 거라. 꼭대기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겠죠. 그죠? 내외에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무일물. 에? 이런 거는 능경이 너무 잘해서 불신 부재네요. 부처님 몸 안에 있지도 않고 부처님 몸은 부재네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부 부재외 밖에 있지도 않지만 실력고로 실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타나니 도사법 부처님의 법은 이와 같다. 그 다음에 그런 거 뭐 우리 법성계 말합니까? 불수자성 수연성. 그리고 의상선생님도 저 법성계를 짓고 난 뒤에 법성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날짜 명기 안 한다 이랬었거든. 한 7월 보름에 만들었다 해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구당 보살의 세간을 두루 깨끗이 하다 보정세간이라. 열의 대지가 열의 큰 지혜 강명 보정제 세간하지 모든 세간을 두루 깨끗하게 하느니 세간이 이미 깨끗해지면은 계시제 불법이로다. 이미 깨끗해지고 본래부터 부처님이 법을 열어 보이네. 계시제 불법이로다. 뭐 이런 것도 천수경을 어떻게 하세요? 1세 동방 길도량,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이한강, 도랑청정 무하에 삼보 철룡 강차죠. 도랑청정 무하에 내만 깨끗해지면은 무념이면은 누구예요? 부처님은 안 불러도 저절로 내하고 같이 있다 이 말이겠죠. 성수당 보살이라 법성을 요달하다 요달 법성이라. 중생이 허망하게 사로잡혀서 허망하게 허망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분별식을 이렇게 허망하게 분별해가지고 시 부처님 세계라 하지만은 요달 법성자는 법성을 제대로 알아버린 이에게는 무불무세계로다. 부처도 없고 세계도 없다. 자, 법성을 제대로 안 사람 부처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원경을 봐버린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아 부처님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게 이해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원경 있는 구절을 못 본 사람은 이제 내가 강의를 하고 뭐 법문하고 그러면 저 미친나, 저 뭐 지 얘기를 하지 그 마음대로 한다 이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봤어요 안 봤어요? 무불 무색이라 했어요. 우리 금강경에도 많이 나왔고. 자, 요달 법성자를 갖다가 성해보살이 십주 법문을 할 때 성해보살이 뭐였죠? 요지. 요지 알죠? 일본 말로 그 왜 이수식의 요지. 요지 일체법을 요지로 수시하라. 일체법 요지 일체법.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 자성이 없다. 그죠? 일체법을 찔러 봐라. 재무자성 종신기다. 그죠? 진짜 법은 실제로 없다. 여시해법성 이와 같이 법성을 안다고 하면은 적견 노산하라. 적견 비로자나 부처 그 있잖아요. 에이 참 막 지 뜯어보려고 그냥.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 여시해 법성 법성을 제대로 이와 같이 법성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적견 노사나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 그거 아닌데 범소유상이 계시해몽 약견재상 비상 적견 이래 그건데 예. 자 그다음 법당보사 정법을 알아야 참된 공양이다. 아 이거 줄 쫙 잡아서 이게 진짜 뭐 공양 공양해도 진실 공양이 뭐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설어 염념 중에 설사 비록 생각 생각마다 무량한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고 실제 공양을 올리고 뭐 살도 막 산더미지 사놓고 마음도 산더미지 사놨다 하더라도 진 미지 진실법이면 부지 진실법이라 진실한 법을 본래 없는 줄 삼윤청정이라 하죠. 주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주는 물건도 없는 것이 삼윤청정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율사가 주는 사람도 청정이 깨끗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주는 물건도 도둑질하고 깨끗해야 되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고받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바로 관삼윤청정이다. 본래 무일무래 자꾸 그래야 얘기해야 된다고. 예? 예. 진실한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공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무제 달마스님 얘기가 바로 요 얘기죠. 그죠? 천불천답을 했다 하더라도 진실한 공양이 아니다 이잖아요. 그리고 양무제 달마스님한테 물었죠. 그대는 누굽니까 했죠. 뭐랬죠? 나는 무식이다, 불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나도 모른다, 그죠? 오직 모를 뿐이다, 그죠? 아, 그렇잖아요. 안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 그걸 지라고 우리가 고집할 뿐이다. 이거는 우리 짐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식! 이러면, 아, 그 참 대단한 얘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거기까지 해가 이제 어디까지입니까? 시편 개찬품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저 시편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